네,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대학 병원장들이 오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시 재시험은 없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 사과문을 발표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알기로 병원장들께서 이렇게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오늘 예. 몇 분이 사과문 발표 함께 하셨죠? 예,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 네. 연세대학, 세브란스원, 네. 그 다음에 인하대학 병원장과 제가 네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네. 예. 사과문의 주요 내용, 의대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시험에 대해서, 네. 이제 공정성이나 또 이런 형평성, 이런 데에 국민들의 정서에 잘 이해가 안 가신다라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의료, 저기 이제 파업을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하고 진료 현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토화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젊은 의사들과 의과대 학생들이 같이 연대를 했는데, 모든 다른 의료계에는 다 현장으로 다 사과하고 복귀를 했는데, 의과대 학생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의과대 학생들이 상당히 동맹 휴학 또 국시 거부 이러면서 이번에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합의 내용이 과연 신뢰할 만하냐,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또 우리의 원래 우리 얻고자 하는 목표가 이게 맞냐는 다양한 어떤 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네네. 그러면서 이게 혹시 실기시험이 요새는 이제 약 한 6주 동안 실기를 치고 네. 내년 1월 달에 이제 필기시험을 치는 두 개의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그 시험, 필기시험을 치면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니까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타이밍을 두 번이나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추고 결국은 이렇게 실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일부는 이제 한 3,200명 중에서 500명은 이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2,700명이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것을 네. 대학에 있으면서 후배들, 제자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네네. 네. 원장님 말씀에도 국민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네. 재응시 기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해를 못하시고 공감을 네. 못하신다 이런 말씀을 원장님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유사한 문자를 상당히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예, 예. 8100번님 같은 경우 어째서 한 번 지나간 시험을 다시 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나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예, 원장님 예. 말씀처럼 정부가 여러 차례 예. 실기시험 늦춰가면서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응시를 안 예. 했던 상황. 왜 다시 기회를 예. 줘야 되느냐? 원장님 뭐라고 예. 하시겠습니까? 예, 참, 여러 면으로 이제 심려를 끼쳐드려서 참 송구스러운데, 네. 아마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 위기 속에, 사실은 정부가 그런 의료정책,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의료계와 충분한 이제 논의 없이 진행이 됐고, 국가대학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10년, 15년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로 이제 구현될 그런 정책들인데 그걸 보니 너무 좌절하고 분노했던 거죠, 학생들은.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미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연대해서 다 해서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좀 저항을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자.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다, 그러면 공동 대응을 했는데 저는 정부가 이번에 이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그리고 다시, 일단은 없던 거로 해서 다시, 의료계하고 상의하면서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굉장히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네. 의대생들을 포함해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의대생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또는 아직도 저 많은 저 어디 저 남원이나 또 다른 시에는 의과대야 공공의대 신설 뭐 추진 뭐 이런 이제 플랜카드나 이런 게 다 붙어 있고 이미 뭔가 다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 정부가 유보만 하다가 결국 또다시 코로나 없어지면 진행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에 대한 상당히 뭔가 불신 같은 것들이 적지 않았고 네. 의과대 학생들 계획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애들인데 아유 뭐 힘드니 이번에 그럼 올해 좀 난 쉬겠다 내년에 네. 그럼 다시 하겠다 이런 애들도 적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뭔가 미래가 좀 보이는 그때 내가 하겠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네네. 우리 의료계에 미치는 또 이거는 진료에 엄청난 그 어떤 진료 의료 공백이 생기니까 네.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공감을 만드는 과정이 좀 사실은 진통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시험 기회를 놓쳤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도미노 현상은 아, 엄청날 겁니다. 2,700명이 네. 왜냐하면 매년 원장님, 측에서, 예. 네 저희가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 가지고요. 예, 예, 예. 지금 예. 이제 그 두 가지 문제인데요. 뭐냐면 하나는 예. 어쨌든 오늘 사과를 하셨잖아요, 원장님 스승님들이요. 예, 예. 우리 그 예. 제자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좀 양해 주십시오 하는 사과인데 예. 왜 의대생들 본인들이 안 하고 선생님들이 대리 사과를 하느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예. 그럼 재응시 하겠다는 의사도 선생님들의 예. 뜻이지 이 의대생들의 뜻이 표현된 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재응시 의사가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응시를 하겠다고 이미 의사를 표시했고요. 국가대학생들은. 네. 그다음에 이번에 진료 파업 내지는 의료의 어떤 그 불편함을 끼쳤던 것은 젊은 의사들이었지 아직 의사가 되지 않은 이 의과대학생들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은 이걸 치겠다고 그러고 곧바로 지금 완전히 시험 준비로 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너 지금 사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지금 그 의료 이 불편함을 초래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코로나에 이 엄중한 이 시기니까 네. 그래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그 기회가 되면 학생들도 그런 그 사과 내지는 그런 의사 표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 학생들도요. 예, 예. 네, 그건 좀 예. 기다려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예. 문제인데요. 예. 만에 하나 재응시 기회를 준다고 해도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 뭐 필기야 언제든 날짜 정해서 다 모여서 한번 치면 되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시험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준비가 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국민들이 조금 이해도 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쿨링 타임이 필요한데 네. 뭐 현실적으로 지금 한 10월 20일 정도까지 네. 뭐가 이렇게 접수가 되고 하면 뭐 국시원장 말씀으로는 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다만 국민들이 그 받아들여 주셔야죠. 그러나 네. 예, 그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예.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10월 20일까지만 그 정부와 예. 합의가 되어 국민들이 양해해 주시고 의대생들이 예. 응시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예. 그러면 원장님이나 학생들을 어떻게 하실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국민들 설득해야죠. 국민들이 네. 이렇게 해서 갖는 의료 공백의 피해는 직접 국민들한테 가고 네. 또 이 우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더더욱 이런 코로나 위기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좀 네.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원장님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